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좀 섹터나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시각과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뭐 시장 상황을 봤는데, 오늘도 또 코스피도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하락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 투자하기가 쉽지 않네요. 어느 쪽을 봐야 될지, 또 어느 쪽을 바라보고 계신지, 시선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바램으로는 지수가 좀 반등을 주고 대형주들이 올라오면서 뭐 중소형주들도 같이 따라 올라오는 이런 형태를 기대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약해서 많이 꺾여 있는 거의 10월 달의 바닥 구간까지 밀리면서 쌍바닥을 찍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의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 조정도 굉장히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이렇게 좀 약한 시장에서 관심을 둘 만한 것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밑에서 많이 빠지지 않는 종목들, 그러니까 연초부터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최근에는 좀 저점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더 현재 시장에서는 맞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상적이거나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저점대가 좀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 저점대가 확실히 나오면서 2021년도 4분기나 2022년도 상반기에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이시티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 역시 약간은 국제적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저점을 다지고 있고 2021년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2022년도까지 기대가 되는 실적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 많은 업종들 중에서 거의 반년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공격적이진 않겠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쪽을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들도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 그렇죠. 주가 흐름이 좋았고, 뭐, 최근에는 좀 약했지만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이슈를 거의 다 받아갔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코로나가 아닌 비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 주가의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바로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이 최근에 뭐좀 매력적인 공시가 하나 나와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아이큐어가 지난 11월 5일에 도네페질 패치제를 품목허가가 됐다라는 공시를 했는데 이 도네페질이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치매 치료제로 쓰이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이 처방이 되는 성분을 도네페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네페질을 대체적으로 환자들이 경구제나 주사제를 이용해서 복용을 했었는데 투여를 받았었는데 이 아이큐어라는 회사는 PDDS라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구제나 주사제로 이용이 됐었던 이 도네페질을 피부에 붙이는 패치제로 전환을 해서 판매를 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올해 4월 달에 국내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했고 그게 지난 11월 5일에 뭐 획득이 돼서 품목허가 획득이 돼서 이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이 도네페질을 이용한 치매 치료제인 패치제가 판매될 거라고 합니다. 현재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의 1년 연간 매출액이 약 900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이 도네페질 시장이 약 2조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만 해서는 약 2,300억 정도가 되는데 과거에 이 치매 치료제로서 다른 제형이 그러니까 도네페질이 아닌 다른 성분을 가지고 경구제에서 패치제로 전환을 했을 때 50%, 2년이 지나서는 약 80%의 전환율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네페질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에서 약 2,3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만약에 경구제에서 패치제로 전환이 된다면 뭐 1년, 2년 안에 적어도 50% 정도의 시장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이 경구제 같은 경우는 1일 1회의 복용을 해야 되지만 이 패치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약 2회 정도만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상용화가 됐을 때 전 세계에서 일단 가장 최초로 상용화를 한 기업이 아이큐어인데 상용화가 됐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연간 매출이 900억짜리 회사가 국내 시장 규모 2,300억짜리를 2,300억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해 폐질 시장에서 약 절반 정도만 패치제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1,000억이 넘는 매출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큐어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진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양봉이 나올 때 약 1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앞으로 4분기나 내년까지 해서 실적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소개를 좀 드렸고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매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적인 부분이 어쨌든 도와줘야지 하반 경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실적이 올해 3분기보다는 4분기나 내년으로 가면서 개선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살짝 피해서 저점을 다지고 있는 종목분들로 관심을 가져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아이큐어도 한번 앞으로 추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